안녕하세요. 캐나다 사는 크리스입니다. 오늘도 우버를 나왔어요. 오늘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는 영어 공부예요. 영어 공부. 캐나다에 살면서 그래도 일상 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느끼면서 지내고 있기는 한데 영어가 한국말보다 편한, 뭐 어느 한쪽이 더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거든요. 저는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때 유학을 왔어요.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노력을 덜한 것도 있고 중간에 뭐 군대 가고 파리로 유학 가고 캐나다를 떠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이 원어민의 억양과 발음과 액센트를 갖추기에는 중학교 3학년,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이른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. 중2 이전, 중학교 1학년 이전, 초등학교 이때쯤 와야 온전한 캐네디언의 억양과 액센트를 갖게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캐나다는 어차피 유인자의 나라이고 뭐 흔히 말하는 원어민의 억양과 발음이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.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시점부터 공부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지금부터 한 5년, 6년, 7년, 10년 뒤에 나의 언어 실력은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까? 그게 궁금한 거예요. 회사에 가면은 가끔 막 궁금한 표현들이 생겨요. 그러면 일단 편한 사이가 돼서 저희 회사 동료들에게 정말 거침없이 물어봐요. 야, 이런 표현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? 만약에 이거를 쉬지 않는다면 수많은 이민자들이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삶의 패턴이 딱 잡혀버리면 좀 피곤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. 더 배우려고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그 삶을 누리려는 것 같고 예를 들어 영어 잘하는 사람이 성인 남자가 여성 화장품에 관련된 영어를 해야 된다 하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건 또 배워야 되는 분야잖아요. 근데 세상에는 정말 많은 대화의 주제가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영어를 늘린다는 거는 상식을 늘리는 것 같아요. 예전에 토플 시험 봤을 때 생각해보면 그 길고 긴 지문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지문들의 내용을 그거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보통 뭐 스피치 학원 같은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이 말을 잘하려고 그런 데를 다니잖아요. 그래서 결국엔 영어도 영어라는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얼마나 잘 표현해낼 수 있는가. 결국엔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. 나의 말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. 그것을 쉬면 안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는 오늘이었어요.